아이고, 아이고. 굿모닝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어제 밤늦게 어두운데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겨우 찾아온 곳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위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것도 캠핑카에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열일 하다가 어렵게 찾아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걸 만끽하는 것도 캠핑카의 묘미입니다. 어제 한 10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650km 정도를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반이 사막 오지야. 인터넷도 안 돼. 그래서 구글 맵도 좀 동작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침 일찍 출발을 해 가지고 빨리 이 오지 사막을 벗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달려도 이 오지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일찍 출발을 해 가지고 많이 달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지금 6시 반인데 아직도 다리 이렇게 떠 있네. 어디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딘지 모르겠다고? 응. 여기는 이름 모를 칸투나야. 칸투나. 자, 칸투나에서 하룻밤 여기 노지에서 자고 지금 출발합니다. 이것도 진짜 색다른 경험이야. 그지? 아, 좋았습니다. 어두운데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어가가지고 조심조심 들어가가지고 조금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문 열고 나와보니까 새로운 세상이야. 아유, 우리가 저기 사막에서 잤네. 이것도 새로운 캠핑카의 묘미 중에 하나지? 그니까 어제 31도였잖아. 근데 새벽에 되게 추웠지, 조금. 추웠지.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밤에 뭘 봤어요? 야, 밤하늘에 별이 죽이더만 진짜 쏟아질 듯. 누나스도 봤지. 근데 우리가 그걸 담을 수가 없었네. 사진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힐에 있네. 4km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그래도 단단해가지고 운전하기는 좋아요. 4km에 있습니다. 아유, 힐이 단단하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원근감이 확실히 보이네. 가까이 있는 구름은 크고 멀리 있는 구름은 작고. 아, 말 많아 저기. 말도 많아. 아, 아주 목가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바위들. 와. 자, 자꿀두? 발음하기가 힘들어. 저기 자꿀두라는 바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멋있네. 이 바위 하나하나가 다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멋있습니다.
지금 이쪽 바위 넘어가면 저 밑으로 뭐가 보일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아, 올라가 봅시다. 아, 멋있다, 야. 이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헤쳐졌지? 그러니까, 이봐. 이 바위 봐봐. 이거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 그렇겠지, 아무래도. 어디서 떨어졌어? 자연현상이겠지. 어디서 떨어졌어? 이야, 멋있습니다, 잉?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떨어졌을까? 이거, 와. 완전히 바위산이야. 이 바위들 파진 거 봐. 이거를 누가 이렇게 파는 거 같아. 이야. 어째야. 이 바위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생겼어. 이쪽은 알 같다, 진짜. 이야.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보? 어?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 꼭대기에 뭐 있다. 야. 우, 이건 뭐야? 저 새 부리 같다, 새 부리.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뭘 파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이하네. 이거 새 부리 같아. 와. 야, 씨. 저 안에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위가. 아, 진짜 특이해, 다 특이해. 우와. 정여사. 정여사, 진짜 멋있다. 내 휴대폰을 안 가져왔다. 사진을 못.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진짜로. 와. 평야 한가운데 이 바위 산이 바위가 있는 거야. 산이 아니라 바위가 있는 거야. 이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고요함이야. 여기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새소리 바람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바람 소리랑 새 소리밖에 안 들려. 너무 좋습니다. 아. 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기쁘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좋은 구경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아, 아주 좋습니다. 잉? 자, 이제 아이고, 저 바위는 중간에 딱 깨져 버렸어. 여보, 이 바위는 갈라져 버렸어. 어떻게 이런 형상이 나왔을까? 진짜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 파진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파졌어. 아, 알겠다. 바람이 이 바위가 용암이 많이 터졌을 때 이 안에 모래가 채워진 거지. 그게 이제 풍화 작용에 의해 침식 작용에 가지고
이 모래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부분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근데 다 모래야 지금 이거 봐봐. 아, 근데 그러네. 이 깨진 걸 보니까 이 그러네. 이게 약한 거네. 응? 이봐, 약한 거야 이게. 이봐, 이봐, 이봐. 아, 그러네. 약한 부분이, 약한 거네, 약한 거. 이게 사암이 맞아, 샌드스톤. 아, 그래서구나. 그래도 아무튼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잘 봤습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야, 이 나뭇가지, 씨. 이렇게 멋있는데, 이 고목까지 또 이렇게 딱 멋있게 또 이렇게, 어? 해 있네. 아이, 참.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어떻게, 이게 담으려, 영상에 담고 싶은데, 담을 길이 없네. 이게 보일랑가 모르겠다, 근데. 아, 씨, 죽인다, 진짜. 요 근래 봤던 것 중에 진짜 최고다 최고. 풍요로운 아프리카. 어치. 우리가 왜그 라이온 킹 보면 아. 그 있잖아 여기 위에 탁 서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그때 그러니까. 저 나무도 저 느낌 나고 근데 이제 좀더 풍요로운 더 파릇파릇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기 새 선생님 애기 새끼 사자 태어나 어 가지고 쫙 걸려가지고 들린 드는 거니. 그런 분위기가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다. 아이고, 표현 좋았어요. 아니 딱 그거야지 딱 그거라고 연상이 안 돼. 맞아, 맞아. 진짜 멋있다. 아이씨. 너무 멋있다. 아, 떠나기 아쉽지만, 예, 또 가야지. 아, 진짜 멋있다. 자, 가봅시다. 아. 야, 저 돌 깎인 거 봐라. 야, 조각상이, 조각품이 따로 없어. 응? 이봐. 이 자연에 의해 빚어진 조각품이야. 와, 이봐. 표현 진짜 자연에 자연이 빚어낸. 저기 봐봐 저기 가서 자도 되겠다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저건 저기 뭐야? 공룡 그 화석 같아 공룡 머리 부분 뭐 있잖아. 화석 같아 진짜 이게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이야. 이야, 씨. 워메. 진짜 멋있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만약에 그 아들레이드에서 그 아니면 멜번에서 포스로 이렇게 그 자동차 여행하시는 분 여기는 꼭 오십시오. 강추입니다, 강추. 차꿀룩? 이름이 너무 어려워.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그 저기 뭐야 이게 그 디스크립션 여기 그 설명란에 그 이름 적어 놓을게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아, 자 이제 다시. 만화의 한 장면, 만화의 한 장면을 볼수 있는 그런 풍경. 아, 너무 멋있었어. 어디로 왔지? 아, 이쪽으로 왔구나. 자, 이제 다시 펄스로 가보겠습니다. 에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 곳은 여기 세도나라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멜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들레이드를 거쳐서 지금 세도나 이쪽으로 와 있어요. 그 퍼스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한 3일, 3, 4일 거쳐가지고 그 멜본에서 세도나까지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이 여기 럭키 베이라는 곳입니다. 럭키 베이. 근데 여기서 이 세도나에서 럭키 베이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한 1,500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 길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가야 돼요. 가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럭키 베이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럭키 베이 이 베이도 아름답지만은 거기 그 해변에서 캥거루들이 뛰어노는 것을 볼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변에서 뛰어노는 캥거루들을 보기 위해 가지고 럭키베이로 가고, 이 눌라보아를 통과할 때이 근방,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0km 정도 되는 곳에 그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큰 고래를 보는 건데, 그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 여기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눌라보아를 통과할 때 고래 볼수 있는 곳을 방문을 해서 고래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눌라보아를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1,500km니까 이게 이제 그한 3, 4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 필요한 식자재, 예를 들어서 물이나 그 다음 야채들, 그리고 먹을 만한 것들을 다 구매를 해서 보충을 해 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중간에 눌라보아 이쪽을 통과하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식자재 구매, 기타 준비를 다 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캠핑장에 체크인을 하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전 일찍 출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슈퍼로 가겠습니다. 예스, 예스. 돌아가지고 우회전. 바다가 보입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오케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기서 모든 준비를 완전히 기해야 됩니다. 완전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살수 있는 거는 다 사가지고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엄청 살것 같은데. 엄청 삽니다. 여기는 세두나에 있는 푸드랜드라는 곳입니다. 세두나. 와, 이게 캥거루 꼬리래. 이쪽에 이러네. 캥거루 꼬리. 해요. 정말 큰가? 15불이야. 캥거루 페이. 아, 근데 소꼬리 같다요. 소꼬리 같지. 역시. 그 이전에 우리가 샀던 그 푸드랜드하고 여기가 가격이 한 20~30% 비싸요. 아무래도 이제 그긴 오지 앞에 마지막에 있는 그런 슈퍼마켓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네요, 비싸. 하지만은 뭐다 사야죠. 서바이브 하려고 그러면.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한 이제 키트처럼 그럴 건데, 우리한테는 소풍 가기 전에 이제 소풍 준비물 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야. 아니 뭐 기껏해야 2, 3일인데 며칠을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2, 3일인데 우리는 또 물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여분의 또 음식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별 차에 문제만 안 생긴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잘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존을 잘 해야지. 뭘 보러 왔니? 예? 뭘 보러 왔어? 귀엽네. 귀여워. 자,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우리 정여사. 지금 이제 정리할 게 없네. 어? 정리할 게 없어? 근데 이 저기 뭐 수트케이스 저게 캐리어가 넣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저렇게 세워놓아야 되고 출발할 때는 눕혀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아야 되고 저 한 가지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 익숙해져가지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세두나지. 세두나 여기 이제 장 보고 나와서 여기 바닷가가 앞에 있어서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구경하러 왔는데 이쪽에도 있네요. 뭐 캐러반 파크가 화장실 있고 여기는 진짜 캠핑장이 무료로 하는 그 주차해가지고 세울 수 있는 데가 많아. 여기서도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 때문에 가는 건데 진짜 잘 돼 있어. 여기 봐. 알아. 이거 여기 아깝다. 돈 주고 갈래니. 인터넷하고 전기만 없으면 전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지? 여기 놀러 갔다 옵시다 지금. 아이고 여기도 수압이 센데? 수압이 세. 여기 참 잘 돼 있다 진짜. 호주 여기는 호주 여기는 그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 진짜. 그 만약에 저기 자체 이렇게 파워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나 배터리만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일반 저 캠핑장에 들어갈 필요 없어. 너무 잘 해놨어. 이런 데도 그냥 그 식수도 무료로 주어지는 데가 많고 와이파이도 이렇게 무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응? 좋은 것 같아 여기는. 괜찮아. 야, 저 봐라. 멋있습니다. 이거 샌프란시스코 거기 베이 그 어디였냐? 거기 갔네. 사람들 낚시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조깅도 많이 하고. 그 낚시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야, 여기 피쉬 메저링 스테이션이 있구나. 여기가 낚시는 할 수 있는데 낚시하려고 그러면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 근데 그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이 크기 넘어가면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루퍼 잡으려고 그러면 최소 사이즈가 60cm 이상이 돼야 돼. 60cm 이하면 못 잡아. 풀어줘야 돼. 이게 저기 뭐야 외국에서는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족 자원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저런 작은 것들은 다 잡더라도 놓아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치? 뭐 잡았다. 삼키려고 그러는데 저기 발버둥 치고 있다. 아니야, 물고 있어. 지렁이 같아. 물 개지렁이. 들어가려고 이거. 홀리데이 파크 여기서 오늘 자고 갈 겁니다. 세두나 비포 홀리데이 파크. 세두나 여기서 자고 갈 겁니다.